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후생거북이 사육장에 스마트라라는 물고기 10여도 넣어놨는데 이 친구들 2층 아파트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. 자, 짜잔. 자,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제가 여기다 사육장을 하나 꾸몄어요. 이쁘죠? 그때 악어먹이로 줬던 스마트라 친구들 한 10마리 정도 빼놨거든요. 이건 관상어로 빼려고 빼놨는데 악어가 나머지 다 먹어버렸죠. 레이저백이라는 거북이, 그 다음에 커먼머스크라는 수생거북이를 여기다가 3마리를 넣어놨어요. 근데 여기에 이제 거북이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2층 호텔을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. 어떻게 만드느냐, 바로 이 페트병으로 만듭니다. 자, 재료는 바로 페트병 3개, 그 다음에 호수, 그 다음에 칼만 있으면 2층 수상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를 이제 다리로 이용할 거고 이 위에다가 이거를 끼기만 하면 되는데요,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, 이렇게 해서 흠집을 내서 정확하게 잘라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끼우면 끝입니다. 짜잔. 자, 이거를 바로 물에 가서 넣고 2층 이 아파트를 한번 뽐내 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게 손 놓으면 이게 붕 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, 마지막으로 이 호스를 여기다가 놓고요 이걸 넣어주고 반대로 이제 호스를 이렇게 쭉 들이마시면 여기 이제 물이 올라옵니다. 자, 이게 바닥이 조금 불안정하다고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자갈을 많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수상 아파트라 하기에는 너무 작은데요, 큰 걸로 바꿔 줘야겠어요. 자, 아닙니다. 그래서 또 왔어요.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찾아봐야지. 바로 다이소. 아, 확실히 페트병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긴 해요, 진짜로. 그런데 아니에요, 뭔가 부족해.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그걸로 해야겠다. 뭐 이런 거라든지 좀 더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. 아, 뭐 이런 것도 좋아요. 아, 근데 이거는 내가 공기 빨아들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. 너무 커. 좀 작으면서도 위로 높고 좋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, 요건가? 바로? 오, 이거다. 자, 바로 각 나왔죠, 여러분들? 위로 높고 잘 보이는 거 각 나왔어. 갑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고정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딱 해서 수상 아파트 딱 만들어주면 기분 딱 좋겠죠. 자, 한번 해볼게요.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드디어 설치를 했고요, 지금 물을 빨아들일 건데 너무 높아서 이거를 끝까지 빨아들일 수 있을지. 아, 숨차. 안 돼, 물 마린다. 올라가야 돼요. 자, 드디어 2층 아파트가 완성됐는데, 손을 놔둬도 됩니다. 우리 물고기들이 들어가는 것만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안에는 물입니다, 물. 야, 성공했다. 자, 거북이랑 공생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자기들만의 이제 사육환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좀 운 좋게 또 거북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물고기들을 위한
수상 아파트니까 물고기들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. 와우, 거북이 이쁘다. 오, 봐봐. 그쵸, 관심 보이죠? 오, 올라왔어. 오! 올라가다 날 내려왔어. 자, 여기 보면은, 오, 들어가 있는 친구들 몇 마리 있어요. 근데 저기 위에까지는 아직 올라가진 않네요. 조금 다른가, 느낌이? 올라가봐. 더 올라가봐. 오, 올라왔다. 오, 올라왔어. 물 밖으로. 아, 물 밖이 아니죠? 이야. 어쨌거나 이 정도면 성공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와, 올라왔어. 여기 친구들도 약간 다른 환경이 돼서인지 약간 흥미를 느끼는 것 같고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, 수마트라 친구들이. 저 올라갔어요? 저 보이죠? 위에 올라간 겁니다, 저거. 올라갔다. 아, 다시 내려갔다.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예요.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2층 아파트 시리즈 또 제가 구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여기 안에다가 다른 식물도 기를 수도 있고 한데 차근차근 제가 재밌는 수상 시리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했지만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그 다음에 아이디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